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몇몇 분들이 그 진급누락한 공군 대위 같다고. 센스들이. 제 이제 공군 또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 어릴 때 또 잘 생각해 보면 그때 막 대위 막 엄청 큰 어르신들 같은데 서른 뭐 한 네. 세네 살 뭐 이랬잖아요. 예, 제 동기들이 요즘 별 달더군요. 아, 별도 답니까? 네. 그러니까 진짜 한참 어린 동생들인데 그때는 왜 이렇게 높아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위의 정신 교육을 두 시간 동안 들었던 걸 생각하면 참 제가 뭘 들었던 건지. 뭘 그렇게 많이 한다고 인생. 아이구야 대위들. 네, 대위 비하는 아닙니다. 네, 그냥 그때 생각이 아련하게 났을 뿐이고요. 네. 그 저 때 대위님께 밥알 찹쌀떡 하나 보내드리고 싶네요. 네, 쫄깃쫄깃한 식감, 건강한 견과류 등으로 아침이 든든한 그 밥알 찹쌀떡 전국의 모든 승진누락 대위님들께 바칩니다. 자, 그러면 승진이 아직 많이 남으신 우리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셨습니다. 네. 하이 탐. 하이 버즈. 네. 네. 여기는 저기에 그 토이스토리의 그 버즈 아시죠? 아, 똑같이 닮았어요. 네, 진짜 많이 닮으셨어. 아, 맞습니다. 아, 그리고 이 프로님 축하드립니다. 뭘요? 대한민국 100년 방송사의 전무후무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아, 전무후무한 일. 아, 전무후무한. 전무후무한으로 뭐예요? 죄송합니다. 아, 네. 잘 알아들었어요. 네. 네. 뭐 했는데요? 뭐 나는 모르고 있어. 왜? 라디오를 하루에 두 번, 프로그램을 두 번으로 나눠서 들었는데. 아침에. 네. 네. 대한민국 라디오 개국 이래 처음 있는 일 같습니다. 참. 95.9를 씹어 드셔서 어떻게 보면 바다의 왕자가 지금 상당히 긴장하고 형식의 파괴기도 하고. 네.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잘 모르겠기도 하고. 아침에 8시 30분에 한번 하고 네. 11시 5분에 한번 하고. 예. 일가구 2주택이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여튼 오늘도 우리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과 함께 글로벌 마켓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니저님은 아직 저 승진 룸이 좀 많이 위로 열려 있으시죠? 아닙니까? 뭐, 다 하셨나요? 다 올라가셨습니까? 아주 멀진 않습니다. 아, 아주 멀지 않습니까? 아, 빨리 저희가 모셔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어디부터 좀 살펴볼까요? 일단 뭐 중국부터 봐야 되는데요. 네. 아, 중국 금요일 날 좋았거든요. 반등이 한번 세게 나와서 됐어 이제 바닥인가 했는데 그렇진 않았던 것 같고요.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기술주 위주로 좀 조정이 나왔고요. 그 이외에 뭐 시클리컬이나 뭐 소유주들은 네. 나쁘지 않았는데요. 지수 먼저 좀 말씀드리면 뭐 상해종합지수 0.5% 올랐으니까 나쁘지 않았죠. 심천성분지수는 뭐 0.01% 플러스니까 보합이고 네. 창업한 지수가 0.42% 내렸습니다. 과창50지수 0.47% 내렸고요. 네. 그리고 항생테크지수가 1.83%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테크지수들이 빠졌죠. 뭐 네. 항생지수는 뭐 보합에 마감을 했습니다. 뭐 일단 뭐 석탄 대표주인 뭐 신화에너지 이런 거는 상한가 갔는데 네. 기술주들이 부진했어요. 지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좀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 뭐 ADR 블록 딜이 미국에서 굉장히 좀 시끌시끌했죠. 네. 그래서 중국 ADR 뭐 상장 폐지법 이내 뭐네 이런 것까지 좀 뒤에 말씀드릴 텐데 네. 이런 것들과 연결돼서 특히 항생테크 이런 뭐 플랫폼 기업들이 좀 부진했죠. 그리고 또 그 현지 증권사들의 주간 전망 이런 것들 좀 정리해 주시는데 회사에서 보면 그 현지 증권사들이 좀 증시의 자신감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코멘트들을 보면. 중국에 요즘. 예, 예 현지 증권사들. 아, 그 순진한 친구들. 아,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아 이거 뭐
뭐 이렇게 똑같지 왜 이렇게 사람 휴먼이냐 이렇게 뭐 빠지면 쫄고 이렇게 증권사 코멘트가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고요. 일단은 그 중국이 제가 퐁당퐁당도 아니고 요새 퐁당당당 하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이제 퐁퐁이 제일 좋은 거죠. 퐁퐁 이게 퐁퐁함죠. 예, 근데 퐁당까지는 오늘 아니고 포옹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좀 퐁이 나왔으면 좋겠다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또 중국 관련해서는 좀 휴장 일정이 있어서 이런 것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은요 본토가 열리는데 매매가 안 되는 날들이 있어요. 홍콩이랑 연결 우리가 홍콩을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 준비하시는 분들 일정 좀 체크해 두시라고 말씀드리면 청명절 연휴가 있습니다. 4월 초에 네. 그 청명절은 24절기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입춘, 우수, 경칩, 춘분, 그다음 청명 이런 날인데. 4월 5일 월요일 날 중국이 청명절로 휴장이에요. 네, 네. 근데 홍콩이 좀 많이 놀거든요. 홍콩이 4월 2일 금요일부터 4월 6일 화요일까지 부활절이랑 청명절을 연결시켜서 연휴로 노는데 예. 문제는 홍콩이 놀면 중국 본토가 열려도 우리가 본토를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은. 홍콩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리고 홍콩이 노는 전날도 안 돼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 그 중국 본토는 월요일 휴장이고 4월 5일 월요일 휴장이고 예. 4월 1일, 2일 그리고 4월 6일은 열리긴 하나 개장은 하나 우리가 매매를 못한다. 그래서 꼭 매매가 혹시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좀 체크를 해놓으셔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토에서는 거래를 하는데 우리는 못 산다는 거죠? 예, 우리는 네. 홍콩을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홍콩 시장이 놀면은 매매를 못해요. 그래서 눈 뜨고 코베 있는 날 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예, 예. 예, 그래서 좀 체크해 두시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청명절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연휴잖아요. 그죠? 뭐 똑같습니다. 우리랑 연휴면은 놀러 갑니다. 여러분들은 네. 그래서 그 요새 시장이 청명절 연휴 그리고 이제 5월 또 노동절 연휴 있거든요. 5월 1일부터 5일까지가 또 노동절 연휴예요. 네. 우리도 5월 1일 원래 근로자의 날이잖아요. 네. 올해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입니다. 아 그래요? 완전 TT인데 TT 대표이사님들은 잘 모르죠 이런 심정을. 네. 아유 다행입니다. 아 토요일이에요. 좀 슬픈데 네. 어쨌든 이래서 중국은 그때 이미 그 내수 그 국내 여행이 엄청나게 벌써 좀 붐이 일고 있어요. 대체휴일 안 하는 모양이죠? 네. 아 대체휴일은 안 하는. 네. 대체휴일 몇 개 없어요. 뭐 아 그렇군요. 네네. 설 추석이랑 뭐 국경일 중에도 몇 개만 대체휴일을 하기 때문에. 아니 여기는 뭐 근로자들만 쉬는 날이라 그런 거.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도 아니에요 사실. 아 네. 달력이 빨간 날은 아니라서. 네. 저는 근로자입니다. 항상 마인드가. 아 그런 대표이사님들 저희 사랑하죠. 네. 그래서 일단 보면은 바지 사장인가 봐. 좀 지분 체크 좀 제가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 보면 이제 많이들 놀러 가니까 항공, 호텔, 여행 관련주들이 최근 나쁘지 않아요. 중국은. 그래서 보면 뭐 소비주들도 조금씩 반등하는 기미가 있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청명절 연휴에 주요 관광지 기차표가요. 예매 시작한 지 5분 만에 거의 다 매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절 연휴에 국내 항공권 예매율이 뭐 작년이랑은 비교하면 안 되니까 2019년 대비해서 2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봐요. 사람은 네. 노는 동물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아 근데 이게 뭐 항공 편수가 좀 줄어서 그런가 그렇게 많이 예매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네 여기는 일단 지금 제로잖아요. 확진자 제로예요 여기는. 네. 네, 그래서 뭐 그 줄진 않아요. 여긴 그 국내 항공은 완전 정상화됐다고 아, 보시면 그래요? 되고요. 네. 그런데도 두 배예요? 네네. 와. 예매율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예매율이니까 결국 끝에 가서는 100%가 될 텐데 그 동일한 시점에서 예매율이 한 두 배 정도 됐다는 보도가 있었고 네. 어쨌든 미국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게 될 보복 소비, 보복 여행을 좀 미리 체크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 회복 이게 뭐 관련주 투자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이제 경기 회복의 선순환이 될지 이런 보복 소비나 여행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대로라면 원래 이럴 연휴 때 우리나라 엄청 오거든요. 예. 뭐 일부 불편하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이걸로 먹고 사시는 분들 있는데 그분들 좀 요새 힘드시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을 좀 아쉽고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 업데이트된 상황이 뭐 있습니까? 네, 뭐 짧게만 뭐 몇 네. 가지 업데이트 말씀드리면 이게 뭐 신냉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지난주 좀 계속 말씀을 네, 드렸는데 네. 이 결국에 이제 우리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 하도 TV에서 많이 봐서 보시면 딱 아실 거예요. 이분이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말하지 마라. 우리가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말하지 마라. 이게 중국 외교에서요 가장 수위가 높은 문구래요.
우리가 뭔 짓을 하든 우리가 경고 안 했다고 뭐라고 나중에 징징 짜지마 이런 얘기. 그렇죠. 이게 나는 미리 경고했다잉 이런 뉘앙스죠. 나는 경고했다잉 한번 건들면은 뭐 이런 뉘앙스인데 이런 이 말을 언제 썼냐면 1962년에 인도랑 국경 갈등을 벌이다가 결국 전쟁을 했거든요. 네. 중인 전쟁이 있었어요. 한 달 정도. 근데 그 전쟁 한 달 전에 인민일보에 올라온 인도를 상대로 올라왔던 문구예요. 이게. 네. 그리고 나서 그냥 바로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 직전에 최후의 이제 경고 통첨 멘트.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였고 또 작년 10월에 대만이 미국에 첨단 무기 수입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한번 했다고 해요. 그래서 가끔 하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한 거 치고 했다고 하니까 아니 뭐 아주 심각한 건 아니구나 하는데 어쨌든 중국 외교 용어 중에는 제일 심각한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근데 중국은요 보면 이런 전문가들이 이런 말씀해 주신 분들 많이 있어요. 여기 미국이 예를 들어 사전에 말했다고 말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한번 대응 나오면 재밌을 텐데 그런 말장난 서로 안 하는 모양이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 중국의 의도가 진짜 미국이나 유럽을 향하기보다는 약간 내부 좀 결속용 그렇게 보시는 전문가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왜냐하면은 중국이라는 나라는 무엇보다도 체제 유지, 내부 결속,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게 되게 도움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내부가 좀 힘들어요. 아 언제든지 그런 항상 그 불씨를 안고 살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또 약간 자유를 갈망한 친구들도 있고 이런 상황이니 그래서 뭐 그래서 뭐 양제치 발언이 굉장히 과도했을 때 그게 뭐 인민들이 열광하고 티셔츠로도 나오고. 그리고 또 뭐 나이키 불태우고 막 이런 것들이 그리고 뭐 저희 연예인들이 다 광고 보이콧하고 계약 끊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네. 근데 또 재밌는 뉴스가 있었죠. 나이키를 불지르고 막 그랬는데 온라인 할인 행사를 열었더니 35만 명이 접속해서 완판이 그냥 바로 되더라. 나이키가? 네. 아, 참 재밌어요. 이게 우리 2019년에 노 재팬 했었잖아요. 네, 뭐 지금도 네, 네. 사실은 그게 풀린 게 아닌데 네. 그때도 온라인으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더라 유니클로를. 그런 일 있었던 그런 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뭐 돈 앞에선 좀 장사 없다라는 논리를 하시는 분들이 또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89년에 천안문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이때는. 근데 그 당시 덩샤오핑은 굉장히 느긋했고 알아서들 슬슬슬 다 오더라.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우리도 결국 92년에 수교했잖아요 정식으로. 92년에 그리고 뭐 유럽도 찾아오고 결국 미국도 찾아오고 이게 돈이 있는 시장이니까 어쨌든 돈 앞에 장사 없던 전례들이 이번에도 반복될지 또 이런 것들 한번 지켜보실만 할 것 같습니다. 네. 나이키도 하필이면 이때 할인 행사를 해서 사람 갈등하게 만드냐. 아, 일부러 한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때 유니클로가 그랬듯이. 얼마나 믿겠어. 그래서 지금 뭐 앱을 삭제하고 지금 뭐 그러고 있다고 하는데. 네. 뭐 좀 계속적으로 나이키를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 운동화 불태우면. 사야 되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요. 나이키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어차피 한번 신은 애들이 안 살 것도 아니고. 아 불태우니까 또 사는군요. 자 그리고 유럽 증시도 한번 살짝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유럽이 그래도 나스닥 선물이 좀 하락폭 줄이면서 뭐 상승 흐름이에요. 영국 빼고는 뭐 닥스가 0.47%, 영국만 마이너스 0.25%고요. 프랑스 유로스닥스도 한 0.4%대 상승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바로 좀 미국 선물 말씀드리면요. 네네.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0.15인데요. 아 1% 마이너스 1이 넘어갔었거든요.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44, 그리고 S&P 500도 한 마이너스 0.41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 좀 짚어보면 좋을까요? 일단 금요일에 엄청난 일이 있었고요. 그 여파가 오늘 그 나스닥 선물을 다시 마이너스 1까지 만들었던 일인데 엄청난 게 뭐예요? 예, 뭐 뉴스3에서도 김프로님이 해주셨고 우리 석환이 형도 잠깐 언급한 이슈인데 네. 전례 없는 대규모 블록들이 있었죠. 아, 예. 네네네. 그래 이게 얼마 정도 규모였냐면 한 190억 달러의 블록들이 하루 만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26조 원 정도 되는데 예, 근데 또 이 블록들 한 기업들의 시총이 네? 그 하루에 350억 달러가 증발을 했다고 합니다. 한 40조 가까이. 예, 예 그래서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기사들 참조해서 구성을 해드리면 네? 금요일 장전에 바이두, 텐센트 뮤직, VIP샵 등 이제 ADR 블록들이 한 66억 달러 규모가 나왔어요. 장전에. 근데 이거 딱 요새 ADR 시끌시끌하니까 뭐 중국 기업 겨냥한 이제 뭐 외국 기업 책임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따 설명해 드릴 건데 190억 달러인데 왜 26조 원이에요? 20한 2조, 21조 얼마 뭐 이 정도 아니에요? 그러네요. 한 22, 23조 정도 되네요. 죄송합니다. 계산을 제가 잘못 기사를 옮겼으면서 정프로 진짜 예리하십니다. 사람 계산적이라니까요. 아니야. 이런 거로 나 칭찬받고 싶지 않아. 정말 정똑똑 떨어져 정말. 이게 왜
아 이게 왜 칭찬받을 190억 달러를 220. 그러네요. 이거 제가 이거 기사를 야. 그대로 한번 옮겨온 건데 뭐 좀 잘못 계산 잘못됐네요. 그걸 계산하고 있네. 예, 그 맞습니다. 한 22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내가 칭찬받고 싶지 않다. 정말 계산적입니다. 네, 그래서요. 예, 그래서 보면은 근데 이제 장중에 추가 네. 블록들이 계속 또 나오는 거예요. 보면 네. 이제 뭐 바이어컴 CBS, 뭐 비아컴이라도 하는데 네. 디스커버리 이거 미국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쇼피파이 캐나다 기업, 영국 기업인 파페치 그리고 또 ADR의 뭐 아이치. GSX 테크에듀 뭐 이런 기업들이 계속 블록딜로 나오는데 이게 뭔가 심상치 않구나. 블록딜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이게 물량이 출해되면서 시장은 빠지고 근데 희한하게 또 이거 소화시키면서 다시 또 막판이 쫙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뭐 다들 뭐 기사 보셨겠지만 특정 펀드의 마진콜로 좀 알려져 있죠. 뭐 한국계 빌황이라고 뭐 알려져 있는데 뭐 정확한 사실은 어쨌든 뭐 확인은 필요합니다만 뭐 아르케고스 캐피털이라고 해요. 네. 이분이 굉장히 한국계인데 네. 전설의 트레이더입니다. 이게 이분이 한 2억 달러, 한 2천억 원 정도 되죠? 2억 달러를 가지고 은퇴를 하셨는데 150억 달러까지 늘렸거든요. 재산을. 그래요? 이분은 무조건 레버리지 직진이에요. 와. 그래서 지금부터 5배 레버리지를 써서 지금은 어떤 거라고 했냐면 종목들 뭐 주로 ADR이나 미디어 기업을 선호한다 하고 거기다가 이제 숏을 이제 지수 숏을 치면서 예. 이거를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플레이를 하는데 최근에 어쨌든 ADR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뭐 사실은 이거의 트리거는 이제 바이아컴 CBS의 유상증자로 인해서 하락이 좀 트리거가 됐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그 주요 원인은 갖고 있던 ADR들도 빠져서예요. 근데 이게 지금도 그 나스닥 선물이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물량 네. 더 남아 있다 이런 얘기들 때문이에요. 뭐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블록들이 예 마진콜. 마진콜? 예, 마진콜은 다행인 거는 우리 정 프로님이 그 레버리지는 안 쓰나 봐요. 신용 매매나 이런 건 안 하나 봐요. 저는 뭐 아, 다행입니다. 없죠. 예. 마진콜은 반대 매매가 마진콜이에요. 예, 반대 매매 자주 당하잖아요. 그 마진콜 당한 거예요. 아, 반대 매매 당하세요? 예. 아, 반대 매매를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그래도 콜을 해줘요. 그냥 콜 없이 당하는 거예요. 아, 저는 찬성 매매원 주로 해갖고 반대 매매 잘 안 합니다. 아그 발언 반대합니다. 시장 펀드의 마진콜은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 여기가 이제 그 레버리지로 풀 땡겨갖고 하다가 이렇게 반대 매매가 예 반대 매매라고 당했다는 거죠.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시장에서 못 던지니까 블록딜로 처리를 한 거예요. 네, 던지면 다 망할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블록딜도 엄청 할인해서 했겠죠. 그러면 그 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걸 다 시장에 던집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온 건데 이게 그 반대 매매라는 게 한 번에 다 나오지 않거든요. 빠지면 또 나오고 빠지면 또 나오고 이런 거라 물량이 더 남아 있다라고 해서 지금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거고. 근데 좀 개인적으로는 좀 재기할 발판 정도는 좀 남으셨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여긴 또 월간 정글이에요. 뭐 우리나라도 시장은 정글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의도적으로 하락시켜서 이 물량을 나오게 만들어서 그걸 쓸어 가려고 하는 네. 그 세력들은 어떤 시장이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올 것 같아요. 아마 뭐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 또 관련 거래를 했던 노무라가 한 20억 달러 정도 손실을 봤다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일본장에서 한 16% 빠졌고요. 노무라는 왜 손실을 본 건지 이해가 안 가더군요. 왜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요. 증권사가 손실을 봤다는 얘기는요. 이분이 깡통이라는 얘기죠. 누가요? 빌황이? 네. 그러지 않고서 손실이 날 수 없잖아요. 아~ 그럼 증권사가 빌황 이름만 믿고 더 땡겨줬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거를 갑자기 그걸 넘어서는 하락이 나왔다는 건데 아니면은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일단 먼저 그걸 충당금을 잡는 건데 네. 그러지 않고서는 물론 이제 뭐 무슨 그런 여러 가지 차익 거래로 해서 얽혀 있어서 아닐 수도 있는데 빌황한테 돈 빌려줬을 가능성이 높다. 그게 이제 담보 가치가 이제 더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은 하는 건데요. 예. 그러지 않고서는 사실 이론상으로는 그 금융사가 손실을 발생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또 크레딧 스위스가 40억 달러 손실이라는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유럽장에서 10%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빌황이 아니라 이제 말짱황이 됐다 이렇게 이제.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꼭 여기만 있는 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좀 그건 섣부른 판단인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섣부른 판단이. 근데 왜냐면 좀 제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금융회사가 이렇게 큰 손실을 본다는 거는요 좀 시장에 좋은 신호는 아니에요. 물론 얘네가 얄밉고 금융회사라는 게 이제 뭐 월가라는 게 탐욕스럽고 하지만 예. 이게 시스템적인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융사가 어려워지는 건 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건 있습니다. 근데 그 이게 물량이요 소화되고 나면요 그거를 바닥으로 또
크게 올라갑니다. 이게 다른 데서 또 터지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좀 걱정하기도 하는데 예.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하는 데가 얼마나 있겠나 싶고 왜 그러냐면 과거에도 보면요. 1990년 10월에 그 깡통계좌 일괄정리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깡통계좌 일괄정리요? 깡통계좌라는 거는 내가 내 계좌는 건들지 마요. 1억을 빌렸는데 깡통계좌야, 나. 내 주식이 8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2천이 빵꾸 나는 거잖아요. 네. 그걸 깡통계좌라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팔아도 못 갚는 거. 아. 그거를 일괄정리를 10월에 했거든요. 1990년 10월에 그럼 모자라는 돈 누가 채워넣어줘요? 그건 이제 나중에 채권 추심으로 계속 지금도 가끔 그런 게 발생을 해요. 그러면 아, 그래요? 끝까지 가서 받아내야 돼요. 이번에 돈 더 좀 이렇게 갚으라고. 이제 그런 게 일괄 정리를 하면서 2주 만에 코스피가 30% 올라요. 600에서 거의 한 790까지 올라가요. 아. 그 물량 다 털리니까. 네네네. 뭐 그런 일도 있어요. 팔아라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봐서 오히려 요 문제가 끝나면 본격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원인은 ADR 하락이잖아요. 네. 이 ADR 하락은 외국 기업 책임법 때문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외국 기업 책임법. 예, 이게요. 중국 ADR 상장 폐지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굉장히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니까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건 좀 공부하겠습니다. 네, 이게 예정된 일정이에요. 작년 5월 22일 날 상원을 먼저 통과한 거고요. 근데 12월 2일 날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 날 트럼프가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3월 24일 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법률 시행을 발표한 겁니다. 어떤 법인가 큰 틀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리면 미국에 상장된 기업은 외국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네. 뭐 중국을 딱 겨냥한 얘기고 그다음 그 미국에 상장된 기업은 정부 소유 비율이나 이사진 중에 공산당원 여부 등을 공시해야 된다. 예. 딱 중국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 건데 PCAOB라고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라는 민간 기구가 있어요. 으흠. 여기에 3년에 한 번이라도 감리를 받지 않으면 상장 폐지시키겠다. 이것 때문에 상장 폐지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PCAOB가 무엇인가? 이거의 설립 배경부터 좀 봐야 되는데 네, 네. 2001년에 미국에서 엘론 사태가 터집니다. 대규모 회계 부정 사태가 터지거든요. 예. 엘론이라는 데서. 그래서 2002년에 사베인스 옥슬리법이라는 걸로 해서 만들어서 어떤 거냐면 자, PCAOB라는 그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를 만들고요. 여기 민간기구예요. 모든 기업은 자체 감사도 받잖아요. 네. 회계법인에서. 그거랑 별도로 3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여기에 감리를 받아라. 미국의 모든 상장기업은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02년 생긴 법인데 네. 그러니까 결국 사실 이 법이 미국 기업 받는 거 너네도 받아라는 거예요. 원래는. 예.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러면 미국 기업 받는 거 받으면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요 2013년에 미중 회계협정이라는 걸 맺어서 중국 기업이 ADR로 상장할 때는 PCAOB 감리를 면제받는 걸로 협정을 맺었어요. 그 대신 이제 중국의 뭐 증권감독위원회에서 감리를 대체한다 했는데 근데 그리고 중국은요 어떤 법을 가지고 있냐면 그 이게 이제 해외 그런 감독 기구나 이런데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이건 국가 안보 사항이다라 그래서 기업이 내고 싶어도 못 내도록 막아놨어요 법을. 아 우리 회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의 어떤 뭐 내부 정보 같은 것들을 외국의 감독 기관이 볼 수 없도록 네네. 보면 안 되도록. 네네. 네. 그 이제 민간 회계는 당연히 봤는데 그거를 뭐 이런 증권 뭐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보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놨어요. 이건 안보 사항이라고 해서 네. 여기서 충돌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중국이 변하지 않거나 미국이 풀어주지 않으면 이거는 3년 뒤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상장 폐지가 줄 러시가 나올 수 있는 건데 네. 그러면은 이제 중국 ADR들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 일단은 뭐 회계 감리를 중국이 수용해주면 깔끔한 거고요. 뭐 자신 없 솔직히 자신 뭐 없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자신 없냐 아니면 홍콩으로 돌아가면 되죠 2차 상장을 그래서 네. 지금 보면은 많은 기업들이 홍콩에 2차 상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최근에도요 보면은 그 중국의 3대 통신사들이 미국에서 상장 폐지가 됐어요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유니콤이 예. 근데 이건 좀 다른 케이스예요. ADR이 2~3%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다 바꿔줬습니다. 홍콩 주식으로 원하면. 근데 이것도 불편하죠.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해외 주식이니까 미국 주식이나 홍콩 주식이나 사실은 괜찮은데 예. 기관 투자자는 어차피 글로벌 투자하니까 괜찮은데 내가 미국에 사는 탐 씨라고 생각해봐요. 하이탄? 미국에 사는 그냥 탐이야.
탐. 근데 어. 나는 그냥 미국인은 해외 주식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홍콩 주식으로 바꿔준대. 네? 얼마나 불편합니까? 많이 불편하죠. 네, 그런 일이 좀 벌어질 수 있는 건데. 그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ADR이 홍콩으로 가고 싶다고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거 이제 당사자 권영빈 의원이 좀 정리를 해준 건데 네? ADR이 홍콩으로 돌아올 때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시총이 400억 홍콩 달러가 넘어야 돼요. 한 5조 8천억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아니면 시총이 100억 홍콩 달러, 1조 4,500억 원이면서 매출이 10억 홍콩 달러, 한 1,450억 원이 넘어야 돼요. 별거 아닌 조건일 수도 있지만 미국에 지금 271개 중국 ADR이 있대요. 엄청 많죠. 네. 271개가 있대요. 그중에 이 조건을 충족하는 건 48개랍니다. 홍콩에 상장된 회사의 ADR일 거 아니겠어요? 어 아니죠. 홍콩에 상장 안 된 것도 많죠. 대표적인 게 뭐 지금 보면은 그럼 그냥 아무것도 비상장 회사의 ADR을 미국에서 거래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 어. 왜냐면 알리바바도 ADR로만 ADR이 주잖아요. 지금 보면은 대부분의 ADR들은 미국 ADR이 주예요. 그리고 홍콩의 이만큼 일부, 홍콩의 10% 뭐 이런 식입니다. 알리바바도 그렇고 바이두도 최근에 갔죠. 그러니까 비리비리 갔죠. 쿠팡이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조금만 상장 심사 다시 받아야 되는 거랑 똑같군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메인인 애들은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홍콩으로 예. 다 돌아갈 수 없다는 건데 물론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ADR들은 대부분 이 조건을 넘는 큰 기업들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홍콩, 물론 2차 상장은 아마 러시가 될 텐데 진짜로 3년 뒤에 이게 문제가 불거지면 예. 메인이 여기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급상으로는 흔들릴 수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 그리고 또 웃긴 거는 만약에 상장 폐지 됐다고 쳐요. 가장 큰 피해는 누굴까요? ADR 주주들이죠. 근데 그 주주들이 다 거의 대부분 누굴까요? 아메리칸. 그러니까 아메리칸이에요. 탐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럼 미국이 진짜 폐지를 시킬까? 피해를 자기들이 받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 터지면 누가 다 피해봅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피해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어쨌든 미국은 주사위를 던졌고요. 네. 중국은 어떻게 거기에 또 맞받아칠지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노이즈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좀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네. 자, ADR 관련해서 오늘 아마 정리가 탐을 통해서 깔끔하게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ADR이 내려가면 네. 주가가 이런 이유로 내려가면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그 회사의 본주도 같이 내려갈 거 아니겠어요? 뭐 지금 그래서 홍콩에 똑같이 고차 상장된 기업들이 내려가고 있어요. 바이두 같은 것들이 최근에. 네. 홍콩 주식이 그렇게 내려가면 네. 우리나라 주식도 괜히 내려갈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예요. 지금 포인트가. 지금 시장이 오늘도 원래 올라야 되는 날인데 빠졌잖아요. 우리나라가. 아. 다 그런 게 영향이 연쇄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 기업 책임법. 네. 이 전 세계가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위아더월드입니다. 커넥티드 월드. 예. 그게 루이신 커피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맞아요. 예. 그렇죠. 사실 그것보다도 그냥 건드는 거예요. 건드는. 예. 거.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글로벌 마켓 브리핑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아주. 네, 머리에 여러분 뇌도 아. 쏙쏙 들어가셨죠? 예, 잘 들어가신 것 같으니까 예, 잘 들어가셨습니다. 맞습니다, 그겁니다. 잘 들어가세요. 네, 예, 자. 함께 설명 주신 우리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바이 리앤탐. 굿바이.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